정말 어려울수록 예를 붙들어라. 극기 복례, 불성지환, 이길 수 없는 환란에 처할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불성, 이길 수 없죠?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환란이 온 이런 경우에 자기가 일어나는 방법은 예를 따르라. 이 예가 알겠죠? 불이야. 맞죠? 불이 뭐야? 에너지잖아. 예를 붙들면은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이 삶의 방침이에요. 지금 이웃사랑이 없는, 진짜로 진정한 이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허경 신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12통의 일부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시고 또 대천사를 주셔서 영적으로 진짜 영적 산업에 우리도 일꾼으로 나가서 진정한 이 시대의 영적 산업에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왜 인의 예지신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절 의식이 부족하고 또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섭리 말씀으로 우리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신님. 인이 예지신은 어제 내 이야기 했죠? 뭐 이렇게 인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의가 있죠? 여기에 예가 있죠? 뭐 이게 있으면 여기가 수라고 그랬죠? 그죠? 화죠. 여기가 토죠? 여 중앙 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흥인지문이 있죠? 그죠? 흥인지문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돈이문이 있죠? 돈이문. 그죠? 여기는 뭐예요? 홍지문이 있죠? 그죠? 여기는 숭례문, 그죠? 숭례문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가운데 있는 문은 강화문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는 신이죠. 인이 예지 신이잖아. 보신각이 있었어. 알겠죠? 그 대신 중앙이니까 문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신각을 만들었어. 신을 보호한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이 예지 신. 이걸 우리가 오행, 유교의 오행으로 이게 짜져 있었어. 이게 이제 음양 오행으로서는 여기가 뭐예요? 토죠. 화수목금 토지만 이게 유교 오행으로는 여기가 신이야. 그래서 보신각이 강화문 쪽에 있었어. 가운데. 그걸로 밀린 거야. 보신각. 알겠죠? 그래서 이 보신각은 우리가 신을 중요시한다. 이래서 그게 가운데 있는 거야. 강화문이죠, 강화문. 강화문 앞에 보신각이 강화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오행이 우리가 어려울 때, 아주 어려울 때는 뭘로 이겨라? 우리가 지금같이 어렵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이 극에 달했어. 그러면 자기를 이겨라. 뭘로 이겨? 여러분들이 지금 극에 달했는데 뭘로 이겨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나라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는 자기 자신이 뭘로 자기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이 지금 이런 시국을 이길 수 있느냐. 국가의 도움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친구도 찾아가봐야 안 되고 이웃도 가보니까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자기를 이겨야 되잖아. 자기를 이기면 되는 거야. 극기 예로서 위기를 벗어난다는 거야. 예로서. 이 예가 알겠죠? 불이야. 맞죠? 불이 뭐야? 에너지잖아. 예를 붙들면은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이 삶의 방침이에요. 극기 복례라. 극기 복례란 건 이 자기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는 방법은 예를 다하라는 거야. 다 망했는데 빚쟁이가 찾아왔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빚을 빌리러 갈 때는 어떻게 행동했어? 아우, 사장님 좀 돈 빌려주면 내 이자 잘 주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받으러 왔네. 나는 다 망했네. 그럴 때 예를 지키라는 거야. 하, 정말 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지만 내가 한 채펄 못 내다본 게 내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좀 이자를 좀 깎아주시고 좀 원금을 분납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신용을 지켜야지 내가 이대로 파산해가지고 도망이나 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끝까지 그 사람한테 예를 딱 지키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아, 이 사람은 돈 떼먹었다 이런 똥배짝 내미지는 아니구나. 빌릴 때와 똑같은 자세. 예. 그 예를 딱 지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도와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 이 사람은 내돈 떼먹혀도 내안 아깝다. 이 사람은 끝까지 예를 지키는구나. 오니까 반가워하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반가워하고, 차를 대접하고, 끝까지 무슨 도둑놈 보듯이 이렇게 보지 않고. 아, 돈 빌리러 갈 때는 사정사정 해놓고, 받으러 오니까 무슨 도둑놈 보듯이 쳐다보면서. 그럼 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예를 끝까지만 붙들고 있으면 안 망해요. 그런데 어렵다고 신인까지 배신해? 그러면 그 사람이 희망이 올까? 정말이에요. 정말 어려울수록 예를 붙들어라. 극기 복례, 불성지환, 이길 수 없는 환난에 처할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불성 이길 수 없죠?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환난이 온 이런 경우에 자기가 일어나는 방법은 예를 따르라. 알았죠? 어떤 사장은 자기가 딱 망하니까 전부 정리해가지고 종업원들 월급은 깨끗하게 정리해. 딱 그래놓고 종업원들을 월급을 줄수 있는 체질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든 종업원 월급을 탁 처리해놓고 그다음 큰 비전, 은행 비전 감옥을 가는 거야. 아, 그참 훌륭한 사람 아니야? 그 나중에 감옥을 나왔는데 집도 절도 없어. 떠돌이 생활로 돌아다니네. 그 종업원들이 그 사람을 도와줘. 응? 참 예를 지켰다. 공장에서 공원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 제일 피해자야. 그 사람들 생활을 월급을 안 떼먹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든 다 해주고 큰 돈은 갚을 길이 없으니. 맞아, 맞아. 들어가는 거지. 감옥에 가서 몇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빈털터리 놓은 거야. 숨겨놓은 거 없어. 그런데 그 종업원들 중에는 저 사장이 재산 숨겼을 거야. 뭐 돈이 있을 거야. 이런 놈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데도 그 사장은 예를 딱 지켜. 하, 인간의 예를 다 하면 그 사람에게 다시 희망이 와.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후 수단은 뭐야? 이래서 이게 남대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이 예를 통과해야 과거시험을 쳐. 맞아, 맞아. 이것이 중요한 문이란 말이에요. 예, 남쪽 문. 이것이 불이야, 에너지야. 이게 불 아니야? 에너지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의의를 내세우면 되나? 안 돼. 뭐 인을 내세우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아, 빚쟁이가 돼서 망해 있는데 인이 되나? 예는 할 수가 있어. 예. 돈이 없어도 아이고 오셨습니까? 좀 앉으세요. 그리고 반가이 맞아줘야 돼. 빚쟁인데. 그런데 아유 옛날 빌릴 때는 가서 아 이러다가 이제는 빚 받으러 오니까 아유 참밥을 좀 기다리세요. 뭐저 일사하면 이게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빚쟁이는 그 사람의 예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인간성이 내 돈을 떼먹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물어 보이면 끝이야. 그냥 봐줘버려. 아이고, 당신, 나돈안 받아. 당신 좀 애들하고 좀 살아. 괜찮아. 안 줘도 돼.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집인데, 월세 집인데, 요거라도 찾아가시죠. 우리는 뭐 텐트 치고 가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지켜야 돼. 빌릴 때, 그 자기가 아쉬워했던 때를 잊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형제지간에 싸우면 안 돼. 예를 지켜야 돼. 아버지가 너 인마 어? 왜네 이모 돈도 다 떼먹고 니는 뭐가 코인이 된다고 했는데 인마 집안 돈을 한 5억을 끌어다가 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모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돈을 갚을 거예요. 이모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모 주제에 뭘 그렇게 따져요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되나? 이모 서운해요. 이모 돼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놈은 장래성이 없어. 절대 장래성이 없어. 그럴 때도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얻어맞아가면서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이걸 앞으로 몇 년만 시간을 좀 내가 극복해내겠습니다. 돈 벌어와서 이모도 주고 아버지도 주고 갚을 거 다 갚을게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마음이라도 어른들이 그래 안 그래? 아 마음이라도 저놈은 돈은 날렸지만 저놈이 이번에 큰 배움을 얻었나 보다. 쟤는 깨달았나 보다. 아, 돈 그만큼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런데 말이야 막 아버지 주제에 아들한테 돈 내놔라고 뭐 고발해요? 고발하세요? 이러면 되나? 예가 없는 놈이야. 그 사람은 다음에 사업에도 또 망해. 알았죠? 네. 최악의 상황에 와도 예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게 인이 예지신이 무슨 거야? 이 안에 우리가 살아나는 방편도 있고 이 안에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건 의야. 맞죠? 이 우리가 독립운동의 국가를 지키는 것 이거는 충이란 말이야. 충. 이거는 그죠? 이거는 인이야. 응?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천지인. 그죠? 인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 법칙. 음양은 음양설은 몇 가지요? 음양설은 둘이 2, 4, 6, 8 이렇게 나가요. 그래 안 그래? 그러나 태극은 우리 태극은 1, 3, 5, 7, 9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이 음양설은 원자탄에 들어갔어 이게. 컴퓨터에도 음양설, 음양이 컴퓨터에 써요 이게. 컴퓨터도 여기서 나와요. 컴퓨터나 원자탄 전부 여기서 나와. 알겠죠? 두 개가 네 개가 돼. 네 개가 착착 이진법으로. 알겠죠? 이게 컴퓨터야. 음양 오행에서 컴퓨터가 나왔어. 이해 갑니까? 그러면 태극은 어디서 나와? 1, 3, 5, 천지인. 우리는 세계로 나가, 세계. 1, 3.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7. 이게 우리 거야. 5, 7. 알았죠?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문화권이고, 이 음양 오행권은 컴퓨터. 알죠? 서양 사람들의 원자탄. 이게 서양 과학 문명은 이 음양으로 나가. 우리는 태극으로 나가. 그래, 태극으로 가다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왔냐? 내가 나타나서 무극에 온 거야. 무장 알죠? 이제는 무극 대도 시대라 이 말이야. 알겠죠? 이 태극의 시대는 갔어. 태극 대도라는 말은 없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태극은 대도를 붙이면 안 돼. 무극은 대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양을 흡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태극은 이거를 흡수할 수가 없는 거야. 1, 3, 5, 7, 9로 나가니까 음양은 2, 4, 6, 8, 10 이렇게 나가. 12 그죠?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는 모든 컴퓨터도 이렇게 나가고 그죠? 과학도 이렇게 나가. 원자탄도 저렇게 돼 나가는데 우리는 태극이니까 3. 그래서 우리는 삼신. 알겠죠? 천지인 삼신을 위주로 문화가 홀수 문화야. 그런데 서양은 짝수 문화야. 짝수 문화. 알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짝수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기를 그려도 우리는 삼태극이 나와. 삼태극 나오죠? 삼태극이 있어. 앞에. 그죠? 태극이 삼태극. 왜냐? 원래 태극은 음양이 아니니까 이 지금 우리 태극기는 변종이야. 원래는 삼태극이야. 알겠죠? 삼태극이 그럼 우리는 홀수 문화이기 때문에 삼태극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삼태극은 이걸 끌어안을 수가 없으니까 태극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무극대도 시대가 온 거야 지금. 알겠죠? 아 이거 이야기하면 길어. 너무 복잡하고 이걸 철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엄청 복잡한데요.